방과 후 전쟁 활동 파트 2 공개가 단 이틀 남았습니다. 이번 주말은 이거 보느라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파트 2에 등장하는 여학생들 김유정, 박소윤, 이순이 원작에선 어땠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첫째 김유정, 원작의 유정인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녀는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요. 3학년 2반의 반장으로 좀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죠. 유정인 반장이란 타이틀 때문에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. 그래도 참 대견한 게 유정인 투정 한 번 없이 같은 반 친구들을 챙겼고 부채들을 선별할 때도 전선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. 그녀는 사실상 소대장보다 더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참 리더였으며 이 작품의 숨은 찐 주인공이나 다름없었죠. 드라마에서의 유정인 이렇게 생겼습니다. 원작처럼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이목구비도 요목조목한 게 싱크로율이 좋았는데요. 성격도 조용조용하면서 뒤에선 아이들을 무척 챙기는 따뜻한 캐릭터로 원작과 거의 똑같이 그려졌죠. 참고로 원작의 유정인 반기쟁이 태만이와 러브라인이 좀 있었는데요. 드라마에선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둘째 박소윤, 원작의 소윤인 이렇게 생겼습니다. 송충이 눈썹에 항상 화나 있는 표정이 특징인데요. 학창시절 각 반에 꼭 한 명씩은 있던 불만 많은 학생으로 실제 다른 친구들 뒷담을 많이 했고 특히 남자애들을 싫어했죠. 드라마에서의 소윤인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진한 눈썹에 일자 단발머리, 얼굴형까지 원작과 싱크로가 정말 좋았는데요. 성격은 좀 달랐죠. 원작의 소윤이 남 앞에선 아무 말 못하고 뒤에서 꽁시렁거리는 스타일이었다면 드라마에서의 소윤인 제일 먼저 앞장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작품 초반 퇴소하려는 의지도 가장 강하게 어필했고 소대장 앞에서도 학생들을 대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노력한 인물인데요.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시원시원한 캐릭터였죠. 셋째 이순이, 원작의 순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붉은 머리에 왜소한 체형을 하고 있었는데요. 성격은 크게 모나지 않은 평범한 학생이었죠. 다만 좀 징징거렸습니다. 작품 초반 훈련할 때도 힘들다며 울었고 작품 후반 구체들을 상대할 때도 약한 모습을 보이며 끝까지 눈물이 많은 캐릭터였죠. 드라마에서의 순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성격은 원작과 비슷하게 엄살이 많고 눈물이 많은 캐릭터로 잘 그려졌지만 외형적으로 차이가 커서 싱크로가